안녕하십니까. 이거 갤럭시 S의 기본으로 있는 무슨 기능인 것 같은데 되게 웃겨요. 이게 어떻게 얼굴을 이렇게 인식하지? 여튼 이번에 할건 로데마이크가 아시죠? 저번에 개봉기 리뷰는 했는데 이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올때 이렇게 눌려서 와요. 눌려서 오니까 되게 보기 싫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할건그 헤어드라이기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둥글게 한번 만들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가방에 이제 가져다니잖아요, 쓰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어디 달아서 눌려 있으면 이게 눌려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냥 저는 이제 계속 이걸 쓰다듬었거든요. 이렇게 막 쓰다듬어 놓는데 그럼 되게 불편해요. 잘안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방송 보시면 되게 이렇게 풍성하게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분들 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관리가 되지 했는데 대략의 방법을 한 가지 찾아냈습니다. 바로 입입니다. 입, 바람 불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죠. 되게 보기 싫게. 그러면 숨을 그냥 불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서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짜잔. 굉장히 동그랗게 눌린 거 없이 고슴도치처럼 됐죠? 봐요. 찌지. 거의 없어요. 짜잔, 이제 거의 완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 눌린 건 헤어드라이기로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털을 부드럽게 한번 쭉 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동할 때는 좀 눌려 있더라도 이렇게 실제 사용하시기 전에 한 30초 정도 바람 길게 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해주시면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빳빳하게 다 일어납니다. 요런, 물론 뭐 이렇게 하거나 그냥 눌려 있는 상태나 사실 그 성능의 차이는 아마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되니까 쓰시기 예쁘게 좋죠. 뭐 이왕이면 좀 보기도 좋고, 또 이렇게 캠 찍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카메라 직접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예쁘게 예쁘게 찍히면 좋은데,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흔들면서 한 1, 20초 정도 후 불어주면 털이 빳빳하게 고슴도치처럼 예쁘게 일어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불어주시면 현기증이 나요. 네, 그것만 감안하시고 로데마이크 고슴도치 데드캣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털들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